안녕하세요. 2024년 서동아트페어에 참여하게 된 정찬우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에 부흥을 원하는 입장으로서 지역아트마켓에 꼭 참여해보고 싶었습니다. 작가와 지역주민들을 잇는 지역아트마켓에 또 다른 방향성을 열어가는데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중에게 마음껏 선보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 작가와 주민 모두 특별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성에 기반한 전통문화 소재로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서동아트페어에 참여하게 된 평면회화 작업물은 총 두 점입니다. 주제는 과거 대한제국 원구단에서 모셨던 자연신으로, 달을 상징하는 야명과 태양을 상징하는 대명입니다. 재앙을 피하고 복을 구하는 마음이 회화를 탄생시켰다고 믿습니다. 무생물에 정령이나 영혼과 같은 영적 존재를 부여하는 애니미즘과 동식물이나 자연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더 나아가 샤머니즘까지 역사적으로 공통되게 드러나는 나 이외의 환경, 즉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추구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범신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기복신앙을 관찰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물에 관심이 가는 이유입니다. 신자유주의가 탄생하고 후기 식민주의가 도래하면서 세계화 시대 속 고유의 정신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당사자성의 확립을 시작으로 외부와의 소통, 연결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착문화의 상징성을 공유하고 잃어버린 공동체성, 공감, 연대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